언제나 거래했듯이 우포역 광장에다가 내 작은 MR을 파킹시켰습니다. 이제 바구니 안에는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동전 맵니까지 들어갔더라고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는 모양이라. 그러다 잡히면 죽어.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됩니다. 우포역 광장이죠. 일단 엘리베이터를 타겠습니다. 우포역 광장 6교를 지납니다. 오늘 비 예보가 있더라고요. 많은 비가 예상이 된답니다. 근데 하늘인 햇빛 진화가 짱짱합니다.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산은 준비를 했습니다. 백리나 싶었어요. 오늘은 지하철을 타지 않겠습니다. 우포 대교를 트레킹 해가지고요 예저 일동 소재 고속정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걷고 싶어. 요즘은 가을이니까. 며칠 안 됐지만 우포 제방뚝길로 그리고 우포역 하부로 해서 화명 생태공원 수정역 지나가지고 맥켄지 일신 기독병원까지 트레킹을 했었죠. 자, 이 길로 갈라 그래도 펜스가 가로막네요. 돌아가야죠. 펜스가 가로막기 때문에 돌아서 가겠습니다. 우포역에 버스 정류소죠. 햇볕이 짱짱합니다. 비는 무지막지하게 온다고 하고요. 지뢰 겁을 묻고 막 일단 지르고 봅니다. 우포역 램프 구간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아이고 더 봐라. 지금 걷고 있는 이 구간은 우포대교 램프 구간입니다. 걸어야 돼. 그래야 배도 들어가고요. 다리 근력도 오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래는 뭐 구포역 쌈지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운동 시설 물이 있는 곳이죠. 강변대로에도 차가 쌩쌩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7, 80km 구간 되거든요. 낙동강 홍수 통제소라고 해놨네요. 지금 겨우 한 100m 걸어왔거든요. 벌써 엉치가 아파옵니다. 아유 아파라. 아준아 할비 엉치 아파. 뭐 비가 온다고? 뭐야 이거? 기상청 왜랍니까? 예전에는요 이 지하철 교각하고 구포대교 사이에 진짜 구포다리가 있었거든요. 1060m. 2003년인가요 태풍 매미 때 상판이 유실되는 바람에 너무 성급하게 철거를 해버렸어. 조금 보수를 해가지고 사람 통행 자전거 통행만 하도록 했으면은 아마 지금쯤 모르긴 해도요 명물이 되었을 겁니다.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내 개념이다 이거는. 하준아
지하철이다. 한준아, 또 지나간다. 우리 손주님이 길다란 기차를 좋아하거든요. 햇빛이 따갑습니다. 참 못된 기사들이 있습니다. 크락션을 시도 때도 없이 올려. 에이, 저 크락션을요 차마다 있는 걸 다 떼버려야 돼. 에이, 지금 바람에 살인도 만나지 않습니까? 에이? 내가 듣기 싫으면은 니도 듣기 싫은 거야. 알겠나 이 자식아? 걷기 좋은 계절입니다. 자, 이거 뭐 투신 방지용으로 난간을 덧대가지고 올려놨죠. 저 강물 끝까지 해놨더라고요. 대동 화명 대기도 이렇게 해놨죠. 한쪽에서는 병원에 가면 살라고 발부둥 치는데 한쪽에는 또 죽으려고 애를 쓰고. 왜 그래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무라. 내 생이 다할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왜 먼저 그래 끊으려 그래요? 그러면 같이 마십시오. 그 용기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SOS 생명 지킴 전화. 아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구포대교를 거닐고 있는 겁니다. 쌩쌩 잘 또 달립니다. 이 횡수가 좋고도 나쁘네. 조망을 흐리게 만드네. 조망을 흐리게 만들어. 이 날씨가 팔색조입니다. 쨍 뜨거웠다가 구름이 끼었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네요. 파크 골프 치시는 분들은 여전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숫자가 좀 적으네요. 그나마 이 사람들이 있기에 대제 일동 소재 호숙정이 살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어르신들 많이 치시고요. 호숙정에 걸음 많이 해주세요. 한우 병원비 돼야 되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나는 안 다줘도 돼.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퍼니먼 F. 우포대교 중앙 간판도 빛이 발했습니다. 하준아, 기차 지나간다. 정면에 보이는 조그만 산. 지금 구름에 좀 가렸습니다. 금정산 고단봉 801.5m. 자, 그리고 비추는 산 왼쪽 높은 게 상계봉. 아니, 오른쪽 높은 게 상계봉, 왼쪽이 파리봉입니다. 자, 아파트 뒤에는 만덕폭이고요. 정면 비추는데 주지봉과 저 위에 구릉령, 그 밑에는 매봉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봉을 지나면은 백양산,
해발 642m가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어지면서 애진봉이 576m 나오죠. 그리고 삼각봉 계금 쪽에 갑봉이 마지막입니다. 예. 그리고 밑에 나정판은 백양산. 지금 비추는데 맨 오른쪽이 아마 삼각산일 거예요. 자, 저 뒤에는 은강산하고 그리고 시악산, 우둑산, 성악산 노래 있죠. 부산의 산들은 아 밟아 왔습니다. 이 몸이 그래도 걷다 보니 그럭저럭 대교는 넘어갑니다. 하준아 기차 또 지나간다. 자, 대저 생태공원의 핑크 뮬리입니다. 당겨 볼까요? 자, 3배속으로 당겨 봤습니다. 횡단보도로 건넙니다. 여기에 대동방면이라고 해놨죠. 대동방면. 나는 인도로 갑니다. 자, 저기 데크 계단이 보이죠. 저기가 옛 우포다리가 있었던 곳입니다. 하준아 지하철이다. 낙동강변 삼신리 벚꽃길이죠. 명지까지 장장 12km입니다. 아, 이 잡초 제거는 안 되는 모양이지. 내 임금이 좀 다 한다. 하고 말고. 먹이고 백수고 이런 걸 해야지. 대교 위에서 바라본 공항로와 대저로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자, 저 육교를 타고 내려가면 됩니다. 배고프네. 밖에만 나오면 배가 고픕니다. 공항로고 대저로고 낙동북로 세갈래길이네요. 세갈래길 삼거리에 비가 내린다. 이 길이 낙동북로가 되겠습니다. 작대구 메고 오네요. 포수집으로 가나? 여기는 또 금수연 거리이기도 하죠. 근해의 작곡가 금수연 선생이 이곳 대저동 출신입니다. 세모시 옥색치마 그런 노래죠. 백수가 이래 바빠도 되는 겁니까? 또 콜이 왔습니다. 급하게 서두르 됩니다. 호수정에 가서 칼만 갈아주고 후다닥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베네카 이온이고 금수연거리
하덕 시장까지 왔습니다. 자, 보석정 다 왔습니다. 만 부라닥 깔아줘야 돼.